우리가 우편 상식과 금융 상식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다른 과목보다 우편 상식과 금융 상식을 통한 합격 여부가 굉장히 크게 판가름이 날 수 있다는 것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전에는 우편 및 금융 상식이라고 해서 한 과목이었지만 지금은 2022년 시험부터는 우편 상식과 금융 상식으로 해서 두 과목으로 확대 개편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문항수를 비교하면 예전에는 20문제라고 했지만 그 안에 영어가 포함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여기 나온 것처럼 18문제였죠. 그런데 이번에 우편상식이 20문항, 금융상식이 20문항으로 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전과 다르게 이렇게 우편상식과 금융상식에 대한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은 뭘 뜻하느냐? 채용을 해서 그 다음에 그 분이 바로 현장에 투입됐을 때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높아졌다는 것이죠. 우측을 갖다 방문해 보시면은 우편 쪽의 업무를 취급하는 곳, 그 다음에 금융 파트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험 과목을 통해 가지고 공부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유지가 됐다, 도달했다라고 한다면 바로 현장에 투입되더라도 아주 크게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의 수준까지 이 시험 과목을 통해서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이 사실 숨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학습에 있어서 주의하실 사항인데요. 우편상식과 금융상식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기출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변해요. 왜냐하면 이게 시대학문이기 때문에 제도가 바뀌고요. 예전에 있던 내용이 없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금액적인 어떤 변화들이 꾸준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보셨을 때 그냥 옛날 것 출력해가지고 살펴보면은 지금 현 시점에서 교재에 없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상 변화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혼자 기출문제를 보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시험 전에 그 발표되는 그러니까 내년 1월 달에 발표되는 우금자료에 근거를 해서 수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학습 효과를 갖다 극대화해가지고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공부하지 마시고 내년 그 자료를 갖다가 보고 제가 수정한 기출문제를 통해가지고 학습을 해주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금의 수준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시험을 갖다가 이제 처음에 생각하셨을 때 다른 직렬보다는 좀 더 우리가 수월하게 시험 준비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시험을 갖다 응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우금이 굉장히 복병이 돼요. 많은 노력이 요구됩니다. 더군다나 최근 출제 경향에 있어서는요. 중요한 내용만 살펴본다라고 해서 합격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격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시험이라는 것은 일정 점수만 넘게 되면은 합격하잖아요. 그래서 굵직굵직한 주요한 테마만 봤을 때도 합격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선발시험이라는 겁니다. 소수의 인원만 뽑아요. 많은 사람이 응시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대충 보면 안 되고 굉장히 세밀하게 문제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실제 출제된 문제를 갖다 살펴보시면 이런 것까지 물어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치밀하게 출제가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해두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금에 있어서는요. 어떤 내용을 측정하느냐? 성실하게 암기하고 있느냐? 그걸 갖다가 측정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내용을 갖다가 암기해서 시험을 갖다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최근에 시험 난이도가 상승을 하고 있어요. 2018년까지는 우금이 전략 과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과목에서 90점 맞아야지 전체적인 합격의 평균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들어서 굉장히 시험 난이도가 높아졌습니다. 2019년도에 합격자 평균을 보시면 60점 전후로 해서 형성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과락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금에서 40점이 안 되면 아무리 전체 평균이 높다 하더라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금에서 과락되는 경우가 예전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우편 금융상식이 공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